알면 할수록 더 신기한 창덕궁의 숨겨진 이야기 베스트 5. 오늘은 제가 직접 창덕궁을 찾아가서 알게 된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는 절대 못 보셨을 창덕궁의 신기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베스트 5. 동전으로 결정된 궁궐. 여러분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동전으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창덕궁은 동전점으로 터를 정했다고 합니다. 1405년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은 한양 천도를 결정하면서 동전을 던져서 길지를 정했다고 해요. 당시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렇게 하늘의 뜻을 물어본 거죠. 안면이 나오면 이곳으로 정하자.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하죠?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인 창덕궁을 갖게 됐네요. 베스트 4.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왕은?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하루에 세 번은 기본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추강, 저녁에 하는 석강. 그 중에서 최고의 공부방은 바로 성종이었어요. 실록에서 경연, 임금님 공부 시간을 검색하면 성종 때가 무려 4,000번이 넘게 나온다고 해요. 베스트 3. 황금색 문의 비밀. 서울 5대 궁궐 중에서 황금색 문을 가진 곳은 단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덕궁 인정전과 덕수궁 중화전인데요. 1908년 순종 황제 때 바뀐 거라고 해요.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파란색 문을 황금색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베스트 2. 50년을 기다린 슬픈 사랑 이야기. 창덕궁에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7년 헌종은 사랑하는 경빈 김씨를 위해서 석폭헌을 지었어요. 하지만 1847년 석폭헌 완공, 1848년 헌종 승하, 그리고 그 후 50년. 석폭헌을 짓고 불과 1년 만에 헌종이 세상을 떠나고 19살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경빈 김씨는 77세까지 이곳에서 홀로 지내셨답니다. 3년의 사랑으로 50년을 살아낸 거죠. 베스트 1. 마지막 황실의 애절한 흔적. 창덕궁 낙선제에는 1989년까지 실제 황실 가족들이 살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순종 황제의 황후, 덕혜옹주, 이방자비. 특히 덕혜옹주가 남긴 마지막 메모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나는 낙선제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창덕궁은 정말 구석구석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곳이에요. 직접 가보시면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전문 해설사님의 설명과 함께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